얘기 괜찮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자기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별일 없었어 관심법으로 뭐하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구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꾸리꾸리한 표정으로? 말해봐. 왜 혼자 끙끙하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선왕님, 소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달래주시옵소서. 괜찮아. 옆에 내가 있는데. 자기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깜깜한 데서 앉아있어? 무슨 일이야? 너 울고 있잖아. 왜 울고 있어? 나한테 와. 괜찮아. 세상에는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일이 안 될 때마다 자기를 꾸짖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엔 더 잘할 거다 괜찮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느냐 다음 성공을 위해 이렇게 좀 발판이 되었고 또 이렇게 뭔가 잘 되면은 역시 그래 역시 잘했다 역시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역시 나는 최고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를 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어싱 뜨는 건 다 아니야. 피어싱 여기 두 개 남아있는데 이거 확장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확장하면 땡겨도 이렇게 안 해요. 확장의 장점. 하지만 단점이 더 많이 타는 거. 야, 시간 진짜 빠르다, 라이브 하니까. 잘 안 듣는 것 같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꼭 되고 싶다. 정말 될 수만 있다면 뭔가 세계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것 같다.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 챕터가 이런 시작되는 그런 기분. 아, 오늘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거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뭐 슬럼프 극복을 위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 것 마냥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없어요. 그냥 하는 게 극복 방법입니다. 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어느 순간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의 확고한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